안녕하세요. 행복한 농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. 풀을, 골 같은 골 쪽에 풀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저희 밭에 비닐을 안 씌우고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골 사이에 풀이 하나도 없이 힘들지 않게 그 다리도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풀매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화를 신어 주세요. 텃밭 초보 농부들이 비닐을 깔고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비닐이 안 깔려 있어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밭에 오자마자 한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. 밭에서 이렇게 자 풀이 새끼 풀이 이렇게 나 있죠? 풀이 새끼일 때 한번 다 끌고 됩니다. 일단 흩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풀 많이 났죠? 풀 여기도 불이 많이 있어요. 이렇게 불을 싹 훑어주시고, 한대에서 10분만 그자리에 해주시면, 금방 올라옵니다. 불 있죠? 여기 상추와 근대 사이에 고래 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. 힘들지 않아요. 한번 왔을 때 5분만 다리 운동도 무지하게 잘 돼요. 네. 여기 밭에도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풀이 작게 있어요. 그 밭에 이렇게 발로 한 번만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. 은근히 둥둥거려요. 이렇게 놔두면 일주일 있으면 다시 풀이 엄청 자라났거든요. 근데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해요. 자, 여기 풀 있죠? 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
이렇게 풀골 정리를 한 5에서 10분 정도 발로 싹 긁어주면 풀도 거의 나지 않고 깨끗하게 밥관리를 할 수 있겠다 생각 듭니다. 여러분들도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힘들게 힘들어 뭐 이렇게 풀이 뽑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 골을 이렇게 밟고 가다 보니까 이제 골은 풀도 많이 안 나요. 제가 많이 밟고 다녀서 그런지 풀도 안 나고 나더라도 장화로 조금만 긁어버리니까 금방 풀도 없어집니다. 운동도 허벅지도 많이 튼튼해졌어요. 여러분들도 풀골 관리 이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